요우!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현재는 사실상 고착 상태에 머무르면서 전선의 변화가 거의 없는 모습입니다. 바흐무트는 아직도 함락이 안 된 상태고요. 바흐무트 전투가 작년 8월 1일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1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정도로 전선의 변화가 없는데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는 대규모 반격을 하겠다고 나선 정황인데요. 최근에 지속적으로 러시아 점령지와 러시아 영토에서 드론을 활용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세바스토폴 유류 저장고에 대한 공격이 그 예시 것 같은데요. 러시아 흑해함대의 전초기지인 세바스토폴을 드론을 통해 공격하여 흑해함대에 공급되는 석유제품 4만 톤을 저장한 유류탱크 10개를 파괴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드론 공격을 보면 대부분 병참과 관련된 사보타주가 많아서 이것이 봄철 대반격을 위한 준비작업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브란스크와 우네찰에 있는 선로 136km 지점에서 정체불명의 폭발로 인해서 화물차가 탈선하기도 했고요. 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송전철탑 1개가 폭파되었고 다른 송전철탑 근처에서도 폭발장치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병참에 필요한 시설들이 하나씩 날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토와 서방국가로부터 장갑차 1550대, 전차 230대, 또 막대한 양의 탄약 등 서방국가들이 지원한 무기와 군수물자들의 98%가 이미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상황인데요. 크레오는 이러한 자산들을 대대 단위로 각 여단들에 분배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여단별로 공격을 하려는 우크라이나의 전략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임박했다는 소식으로 인해 러시아군도 대비태세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크림반도 진입로와 남동부 자포리자 인근에 우크라이나의 기계화 보병부대와 기갑부대를 막기 위한 콘크리트 장벽과 참호 등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1선 방어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2선, 3선 방어까지 하기 위하여 방어시설을 조밀하고 견고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러시아 민간 용병부대 바그너그룹의 예프게니 프리고지는 5월 9일, 5월 15일 등 우크라이나 대반격 예상 시점을 구체적으로 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예상 시점은 전승절 전후로 보고 있는데요. 전승절은 2차 세계대전 중 소련이 독일을 상대로 승전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러시아의 주요 기념일 중 하나죠. 근데 이 시점을 기점으로 공격할 것이다 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움직임에 대해 한국전쟁의 변곡점이 됐던 인천상륙작전과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둘 다 전체주의 정권의 무력침공에 맞선 작전이자 미국 주도의 자유진영 다국적 연대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천상륙작전은 기습적으로 이루어져 적의 허리를 찔러 성공한 전투였다면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시나리오는 이미 몇 차례 공개되어 러시아에게 시간을 벌어준 측면에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크라이나의 봄철 대반격이 임박한 가운데 러시아군의 모습도 묘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그너 그룹은 바흐무트에서 5월 9일에 철수한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멜리토폴 시장은 러시아군이 갑자기 멜리토폴에서 서류를 파쇄하고 있고 컴퓨터 등 장비 등을 러시아로 철수시키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확인된 것은 없지만 남부전선에서 러시아군이 뒤로 후퇴하고 있다는 텔레그램의 자료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후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히TV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전선 가까이에 있는 마을 18곳의 주민 7만 명을 대피시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대상에는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에네르호다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때까지 하지 않았던 주민 피난령을 전선이 고착화된 지금 이루어지는 게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크림반도 지역에서도 핵심 기지들이 철수하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고요. 우크라이나의 전승절 대반격은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반격 이후 전개될 상황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인데요. 우선 우크라이나가 반격에 성공한다면 계속 동쪽으로 진격할 기회를 잡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등 서방 국가의 추가적인 군사 지원을 받아낼 수 있고 전쟁의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이럴 경우 러시아가 일부 영토를 포기하고 철수해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영토와 주권을 다시 장악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러시아가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고 철수하게 될 경우 자포리자에 위치한 원전을 공격하고 어쩔 수 없는 철수였다고 언론 플레이를 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뉴욕타임스는 최근 미국이 핵무기나 더티밤의 방사능을 감지하고 공격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센서를 우크라이나 전역에 설치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더티밤은 재래식 폭탄의 핵물질을 채운 무기로 핵폭탄에 비해 위력은 약하지만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가 전쟁의 패배를 두려워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대반격이 실패하면 우크라이나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국민들의 저항 의지도 중요하지만 서방의 지지 의지도 중요합니다. 서방의 화력 지원이 약해지고 점령 지역을 수복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 젤렌스키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대반격이 실패하여 서방들의 지지가 꺾이게 된다면 치명타죠. 더 이상 자금이나 물자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엄청난 전력 손실과 사기 저하로 현재 격전을 벌이고 있는 바흐무트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크고요. 또 더 길게 보고 이 상태로 휴전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는 더 힘을 모아 나중에 전쟁을 또 일으켜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집어삼킬 수도 있고요. 대반격 실패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큰 피해를 받게 되었는데 이것을 기회로 삼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선을 남서부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최종 목적지는 우크라이나가 서쪽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몰도바의 친러 지역인 트란스니스트리아로 보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 남부 해안가를 전부 다 점령하여 트란스니스트리아
러시아까지 이어지는 길다란 땅길, 즉 회랑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흑해로부터 차단된 고립된 내륙 국가로 남게 되는데요. 이후에 우크라이나 국력은 더욱 추락하여 나중에 더 큰 격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양쪽 모두 결정적인 승기를 잡지 못한다면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고 세계의 관심이 줄어들며 정전 또는 휴전 협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자국 영토에서 완전히 철수하지 않으면 휴전 협상을 안 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지만 그것은 우크라이나의 입장이지 다른 나라의 입장은 아니거든요. 즉 한국 전쟁의 한국과 같은 상황이 우크라이나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도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그리 나쁜 선택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러시아의 국력이 크게 소모되기도 했고 우크라이나가 완전한 친서방 국가가 되었으니 자신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괜찮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우크라이나에 나토 회원국과 같은 안보를 약속하고 경제, 군사적 지원을 하면서 휴전을 맺게 하고 러시아와 군사적인 긴장관계를 유지하게 하면서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우크라이나라는 늪에 빠지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휴전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반격에 성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이루어질지도 미지수고요. 영국의 한 전문가는 우크라이나가 방공망과 탄약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이루어지는 반격이기에 위험할 수도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으며 내부 강경파가 대반격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어서 정치적인 수단으로 군사작전이 이루어지고 있어 걱정된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이 서방의 무기 사용법을 더 숙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나토가 지원한 첨단 장비를 운영하는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독일에서 지원을 받은 레오파르트 2 전차와 미국의 주력 전차 에이브람스 M1A1 전차에 대한 훈련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에 나선다 하더라도 대단하지 않은 수준의 영토 회복 그 이상의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봄철 대반격은 성동격사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 봄철 대반격이 남부전선 즉 크림반도를 향하는 멜리토폴이나 자포리자 방향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과 러시아군들이 후퇴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거든요. 근데 지난해 여름에 우크라이나가 이런 비슷한 일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헤르손을 공격하겠다고 언급하다가 가을에 하르키우 지역을 공격해 수복한 성동격서 전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우크라이나의 반격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예단하기 힘듭니다. 반격이 이루어질지도 미지수고요. 크레온의 전술이 어떤지, 군사 지원 수준은 어떤지, 사기는 어떤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겠죠.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라스푸티차로 인하여 전투가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 이제 땅이 점차 굳어지면서 장갑차와 전차가 다닐 수 있는 계절이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봄철 대반격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남부전선에서는 러시아군들에 의해 민간인들이 철수되고 있고 러시아군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후퇴를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만들어두었던 참호와 요새를 두고요. 그래서 조만간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또 미국은 이에 호응하며 우크라이나에 3억 달러 하나로 4천억 원 규모의 무기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번에 지원되는 것은 155mm 곡사포와 포탄과 대전차 무기 시스템들입니다. 우크라이나 봄철 대반격이 임박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반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